시선은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는 게 낫죠. 근데 보통은 요거 아, 네. 왜냐면 아, 이 아이돌 애들은 카메라 보는 게 익숙해요. 정말 오래간만에 화보 촬영이기도 하고 더 스타와의 첫 작업이었는데 오늘 의상 그리고 포토 그리고 오늘 와주신 여러분들이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정말 스타가 된 느낌으로 재밌게 촬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사진도 굉장히 잘 나왔던 것 같고 표정도 좀 자신감 뿜뿜하면서 이렇게 잘 찍은 것 같아서 오늘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스러운 작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많이 실감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털털한 성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막 가리고 다니는 게 아니라 좀 자유롭게 이렇게 동네를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뭐 이렇게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계셔도 너무 이제 반갑게 인사하고 뭐 이렇게 좀 친근하게 했어요. 근데 요즘에 닥터 차정숙이 워낙에 인기가 많잖아요. 근데 동네를 제가 못 다닐 정도로 너무 많이 알아봐 주셔가지고 야 정말 이게 드라마가 대박이 나긴 했구나. 로이가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구나를 많이 실감하고 있습니다. 원래 제가 이제 고깃집이나 이렇게 음식점을 가면 되게 편하게 막 잘 먹는 편인데 그날따라 음식점에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막 이렇게 원래대로 이제 제가 먹는 것처럼 먹다가 사람들이 어? 로이 아니야? 로이 아니야? 이렇게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저의 자세가 약간 로이처럼 원래 고기도 막 이렇게 먹으면은 정말 로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고기를 먹게 되고 뭔가 그분들의 그 환상을 깨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아 요즘 촬영이 끝났거든요. 끝났는데도 아직까지도 그 촬영하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네 지내고 있습니다. 로망인 것 같아요. 나에게도 로이 같은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라는 그 로망이 마음을 조금 흔들지 않았나 싶은데요. 사실 로이가 차정숙에게 의지가 되거나 하는 부분은 크게 없어요. 말로 이렇게 응원을 한다든지 뭔가 조금 이렇게 편을 들어주면서 힘내세요. 거의 말로 해주는 거지 뭐 어깨를 내어준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없는데 사실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게 위로의 한마디가 필요한 거잖아요. 위로의 한마디.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나만의 로이를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소라선에 너무 매력있어요. 그 역할이 이제 19의 마지막 엔딩을 보면 정숙이 모든 걸 알게 되고 좌절하고 있는 순간에 저는 개인적으로 로이가 와서 어떤 또 키다리 아저씨의 역할을 해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로이가 아닌 소라쌤이 딱 등장을 하거든요. 오픈카를 딱 하고 있는 거죠? 와 저는 그 장면에서 정말 누군가에게 의지가 되거나 위로를 해줄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구나. 극중의 이 소라 역할은 굉장히 터프하고 좀 츤데레 같은 그런 카리스마 뭐 아닌 것 같은데 좀 이렇게 그렇게 툭툭 내뱉는 말 한마디와 그런 눈빛들이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그런 것들이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굉장히 매력 있는 캐릭터인 것 같아요. 김병철 선생님이랑 제가 실수로 이제 뽀뽀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 원래 그건 대본에 없었어요. 대본에 없었는데 구글 이렇게 간 뭐라고 떠주는 그 씬에서 병철 선생님, 아니 병철 선배님이 원래 옆에 조금 떨어져서 계셨었거든요. 근데 리허설을 하는데 우리 가운데로 딱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애드립으로. 그래서 제가 타이밍이 왠지 이게 뽀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타이밍이 딱 들어서 제가 병철 선배님한테 여쭤봤어요. 혹시 제가 형 뽀뽀해도 돼요? 그랬더니 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즉흥적으로 슛을 딱 했는데 제가 그 타이밍에 이제 뽀뽀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딱 됐는데 그 장면이 굉장히 재밌게 나왔던 다 애드립이었습니다. 거기 현장에서 너무 반응이 좋았어가지고 감독님도 그거를 쓸 수밖에 없으셨을 거예요. 아 이거 너무 좋아하죠. 저는 사실 야구를 그만두고 야구를 더 사랑하게 된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훈련이 굉장히 고되고
사실 제가 하고 싶어서 했다기보다 저희 부모님이 야구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아, 내가 야구를 하면 부모님이 좋아하시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이제 야구를 했었던 거고 지금 오히려 야구를 더 좋아하게 됐어요. 네. 영원한 이승엽 선수의 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승엽 감독님이 두산으로 가셨잖아요. 두산 베어스를 열심히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로 뮤지컬 배우로 전향을 한 건 아니고요. 제가 운동할 때 이제 노래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소극적인 성격이거든요. 근데 자기 자신의 그 성격이 너무 싫어서 저를 일부러 사람 많은데 자꾸 서게 하고 사람 많은데 노래를 막 부르게 하고 춤추게 하고 막 이러셨어요. 어릴 때부터. 근데 이제 어릴 때 아버지가 시키니까 그냥 이제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했었는데 제가 노래를 하면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야구를 그만두고 아 가수가 돼야 되겠다 하고 이제 열심히 이제 작업도 하고 앨범도 내고 OST도 부르고 막 했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바늘 구멍보다 더 좁은 이 길에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좌절도 많이 하고 포기해야 되겠다 하고 마이크 이제 다시는 안 잡겠다 하고 이제 군대를 다녀와서 사실 노래를 했던 그 짧은 시간이 야구를 했던 시간보다 더 괴로웠거든요. 그래서 다시는 내가 노래를 안 하겠다 하고 연기를 좀 배워보고 싶어서 연기 학원을 갔었는데 거기 선생님이 뮤지컬을 저에게 강력하게 추천을 해주셔서 이제 오디션을 보게 됐는데 마침 또 운 좋게 오디션에 합격을 하고 나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뮤지컬이라는 장르를 알게 됐죠. 형 요즘 사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한다라는 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이 세상에 저보다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네, 요즘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만큼 또 어깨도 무거워지기도 하고 뮤지컬 배우 그리고 배우로서 좀 많은 자부심을 갖고 연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정말 훌륭한 가수분들이랑 경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노래로서는 승부를 볼 수가 없다. 어떤 스토리를 만들고 이 노래의 작가가 왜 이 곡을 만들었고 왜 이 가사를 여기다가 썼고 왜 편곡이 이렇게 이루어졌는지를 여러분들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조금 저만의 스토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무대를 항상 만들었었는데 그런 무대들이 현장에 계신 관객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사실 저는 이제 뮤지컬 배우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매번 라이브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감에서 조금 더 유리하지 않았나 싶어요. 지금의 저를 있게 해준 작품은 뮤지컬 레미제라블이라는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 8년 전에 앙졸라라는 역할을 맡았었는데 그때 관객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작품을 보고 다시 한번 살아야 되겠다는 용기를 얻었다라는 그때 그 작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전과 후에 제가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이후에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배우로서 임하는 자세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때 이후로. 그래서 저한테는 아직까지도 그 작품이 굉장히 특별하게 생각이 됩니다. 너는 듣고 있는가 분노한 민중의 노래 다시는 노예처럼 살 수 없다 외치는 소리 심장 박동 요동쳐 북소리 되어 울릴 때 내일이 열려 밝은 아침이 오리라 네, 이 노래를 제가 불렀습니다. 예전에는요 제가 배우로서 노래를 잘하는 사람, 연기를 잘하는 배우로 기억이 되는 믿고 보는 배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인터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요즘 학생들을 가르치고 특강도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배우님처럼 되고 싶어요. 뭐 또는 우리의 아이들이 아빠를 되게 존경하는 모습들이 막 이렇게 보이니까 뭘 잘하는 그런 배우, 매력적인 사람 이런 것보다 좋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강해졌어요. 제가 이제 존경하는 선배들을 보면 다름이 아닌 정말 인간적인 사람, 사람 냄새 나는 사람을 존경하게 되고 닮고 싶게 되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누군가의 기억에 정말 좋은 배우,
이전에 좋은 사람으로 좀 기억됐으면 좋겠던 마음으로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정이요. 안 식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힘들고 보통 사람들이 되게 꺼려할 만한 일들도 좀 열정 있게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과정들이 어느 순간 되게 재밌어지기도 하고 해냈을 때 그 성취감이 몇 배로 또 오기도 하고 저는 저의 장점을 꼽자면 그 열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열정이 조금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이렇게 유지되는 마음으로 지금 체력도 열심히 키우고 있는데 네, 그 열정이 식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주어진 일들을 지금까지 그랬듯이 열정적으로 잘 해낼 거고요. 또 여러분들이 사랑을 또 엄청 많이 주시고 있기 때문에 또 그 사랑을 받아서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우 민우혁이었습니다.